예, 오늘 사실 이 사관 논쟁이 벌어지는 오늘 역사 교실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지금 우리 정무위원회가 2023년 회견도 또 부처에 대한 결산안이라든지 또 22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위원회에 올라온 법률안을 상정하는 자리인데 이 지금 우리가 너무 과거지향적으로 사실 지금 가장 뜨겁게 논쟁이 벌어지고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져야 될게 바로 금융위원장님이나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늘 정말 너무 우리 좀 민생에 대한 부분에 먼저 좀 언급하고 또 미래에 대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정무위가 역사 교실의장으로 변화돼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첫 간사로서 좀 참가를 표현을 하고 싶고요. 말씀이 논짐에 우리 저 법무장관님, 네. 그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하는데 또 다른 해석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별로 대답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누구세요? 네? 초대 대통령은 누구세요? 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아니, 이승만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누구냐고? 네. 정부 수립 후에도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뭐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무슨 논쟁이 어디 있습니까? 어? 대한민국이 어떻게 수립됐어요? 어? 48년도 광복 45년 3년 뒤에 48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인데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있죠. 그죠? 그리고 198명의 국회의원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헌법을 제정하죠. 그래서 국회에 내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대한민국 건국대 초대 대통령이 유승만이고 부통령이 이시영 아닙니까?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침부터 또 4월 4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건국 대통령이라는 용어로 우리 국민들과 여러 군데에서 논란을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제가 보훈부 대답을 장관이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을 제대로 말을 못합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48년 초대 10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합법 정부를 승인하지 않습니까? 유엔 총회에서. 그죠? 그 지금 대한민국을 48년대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48년 인정하지 않는 거는 북한이에요.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 그래서 46년도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을 김일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48년 9월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법무부 장관이 말씀을 못하면 못해요. 자, 나는 의원님. 저 장관님하고 뭐 역사 논쟁을 할 생각은 없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입법부에서 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역사의 사실인데 무슨 입법부에서 한단 말입니까? 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어? 제가 그리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아니, 네. 그렇게 제가 뭐 논쟁을 할 생각은 없고, 또 논쟁도 아닙니다. 이거는 명백히 놓아 있는 사실이고요, 그죠? 자, 역대 조다 초대, 뭐 장관님 표현, 저는 건국 대통령이라 생각하는데, 초대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소납하고 가장 싫어하는 때가 바로 김일성 계례정권입니다. 왜냐하면 남북 공산화를 거의 다 이루다가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에 의해서 통일 안된 거죠. 그죠? 그래서 가정하는데, 자, 초대 대통령, 어느 나라든 간에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없는 나라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훈부에서 너무 제가 지난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지금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역대 아닌 뭐 미국의 조지 워싱턴 기념관이라든지 저기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국절 건국과 관련된 건 행안부에서 해야 할 아니, 소관입니다. 법무부에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기념관 필요하다는 인정하시죠? 기념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본부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에 건립에 대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했었고 김항식 기념 사업회 재단 쪽에서 하시는 거로 여러 가지가 조정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왜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뒷짐지고 있겠다? 아니죠. 당연히 국가보훈부로서 해야 할 거는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가 나서서 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은 하지만 그것에 대한 거는 이미 조정이 돼서 행안부와 김항식 이사장님 그쪽에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산이 안 한 만큼 또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부가 가오급 그죠? 행정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또는 부정수급. 부정수급이 어차피 뭐 저 다 밝혀지는 거고 또 수사기관이 이첩이 되는 건데 이 본부가 잘못해서 행정착오로 의해서 잘못 지급된 경우 그리고 수급금 소멸된 경우 착오지급이라든지 지급액을 착오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금 2003년도 보험급여금 가오급 한수액 징수결정액이 47억인데 반해서 수납된 한수액 고작 11억에 불과하더라고요. 수납률 24.8%에 불과하더라고. 맞습니다. 이 보험급여금 가오금 이 환급금 수납 실적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착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각적인 지대가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돌아가셨다든지 하면은 그 데이터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실시간으로 오질 않고 시간차를 두고 해서 와서 저희 국가보훈부 아니 위원장님 네. 지금 지금 이 과오급금에 대한 행정 착오에 대한 거 말씀하시고 계시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 저희 알고 있고 참 많은 것이 왔는데 두 가지가 지금 고령 부정수급자가 고령 빈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 부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착오로 인해서 과오급금이 된 경우에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